호이라는 캐릭터인데 헬 조선 보이입니다. 저는 헬 조선 보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어떤 취지로 이 헬 조선 보이, 어떤 취지로 헬 조선 보이 이 캐릭터를 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안보 경제 비롯해가지고 모든 것에서 우리나라를 헬 조선으로 만들고 있는데 저가 진짜 헬 조선으로 제가 그렇다면 악마로 변해가지고 문재인 당신을 심판하러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정말 참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좌파들이 원래 박근혜 대통령 때 헬 조선 외치면서 자꾸 이 나라를 욕을 하고 이 정부를 싫어하게끔 만들어서 지들이 정권 잡았는데 사실 요즘이 정말 헬 조선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가면을 쓰고 태극기 집회 말고 다른 데도 혹시 가보셨나요?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앞으로 또 어디 여기 집회 말고라도 어디 다닐 계획이 있으신지 꼭 광화문이 아니더라도 저는 노량진을 비롯해가지고 노량진에서는 이제 공시생의 마음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그 피켓 문구를 전해가지고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은 유튜브 탄압에 대한 주제로 제가 피켓을 들고 나왔는데요. 민주주의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 국민의 입 막으려는 유튜브 탄압 중단하라. 맞습니다. 사실 저희 지금 집회에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많은 전국 각지 계신 분들에게 지금 통해서 전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이제 탄압하려고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시는 거겠는데요. 오히려 지금 가짜뉴스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수년 동안 자기들이 박근혜 괴담, 세월호 괴담, 그리고 광우병 괴담을 통해가지고 정권을 잡아놓고 자기들이 언론을 다 통제해놓고 옳은 소리를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독재적 그 군사 독재에도 없었던 식으로 유튜브에 직접 찾아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탄압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불렀는데도 한마디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혹시 마지막으로 뭐 구호나 한마디. 예. 최고다. 자유대한민국 왔다.